또 한 번 새로운 청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이분들을 불러볼게요. 크래비티 어서오세요.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게 클로즈!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크래비티가 청량 BT에서 아련 BT로 돌아왔습니다. 네, 5개월 만에 아주 섹시해져서 나타난 크래비티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네, 타이틀곡 제목 Love or Die처럼 죽을 때까지 러비티만 사랑하겠습니다. 와우. 네, 이번 앨범 청춘 서사에 정점을 찍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크래비티의 7번째 스토리는요, 청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더욱 빛날 미래 순간까지 가득 담은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다면 뜨거운 청춘의 사랑을 노래하는 타이틀곡 Love or Die는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타이틀곡 Love or Die는요, 사랑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며 저희 내 모든 걸 바쳐서 쟁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포인트 안무 역시 정말 강렬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퍼포비티의 드라마틱한 퍼포먼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양손이 밧줄을 묶인 듯해 머리 위로 하며 섹시하게 그루브를 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음악 주세요. 네가 있는 꿈으로도 말쳤나. Yeah.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그 의지 얼마만큼 대단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바로 러비티를 위해 나는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저 형준이요. 와우. 저는 러비티를 위해 사랑하는 치킨의 닭다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닭다리. 전 그렇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훠궈의 새우 환자를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새우. 그럼 혹시 두 분보다 더 큰 걸 포기할 수 있다 하는 분 계신가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뭐죠? 저는 정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와! 와! 뿌뿌뿌. 예! 뿌뿌뿌. 와, 약속 대박. 지키세요. 여러분의 사랑 배틀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정점을 찍는 러브 오브 다이 무대를 만나러 가볼게요.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크래비티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컴백 스테이지 잠시 후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전에 사랑의 신호탄을 터뜨릴 에이스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엔사인의 무대 먼저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나와주세요.